다음 촬영 장소로 이동. 형민 씨가 연기할 곳이다. 그래서요. 예. 남자들한테 잘해 보시면 되고 바지를 보니까 입으시면 되고 이거랑 이거랑 같이 입으시면 돼요. 네. 아, 빨리 와요. 바빠요? 예. 바빠? 아니요. 신 알려줄게요. 무슨 신이냐면 사장님 이러면서 이거 가는 거예요. 예. 내 사장님 이거 한마디예요. 내 사장님 제인이 말한 다음에 내 사장님. 예. 보세요. 그럼 한번 읽어봐요. 어떤 내용인지 읽어봐요. 자기가 생각지 못한 대사가 있는 역할. 극중 황정음 씨의 레스토랑에서 예, 분주한 종업원 예, 긴장되기도 하고 잘할 수 있을지 기다리는 내내 대사 연습이 한창이다. 내 사장님, 내 사장님, 내 사장님. 3번 테이블 와인 한 병 드리고 요리 빨리 넣으라고 해요. 내 사장님. 자, 하나, 둘, 액션. 드디어 형민 씨 차례. 저기 와인 한 병 드리고. 네, 사장님. 아쉽게도 NG 표정이 안 좋다. 이번엔 잘해낼 수 있을까? 좀 더 행동이 자연스러운데 표정이 밝은 형민 씨. 네, 오케이 사인 왔어. 하나, 둘, 액션. 또 다른 역할. 형민 씨 차례. 배우들 뒤를 지나가는 형민 씨. 한 번에 오케이다. 어때요? 재밌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지금은 단역이지만 마음만은 주연 배우다. 어. 잘했어? 어. 황정민 씨랑 대사 주고받았어. 진짜 없다, 맞어. 우리 아들 열심히 하는 이렇게 좋은 날이 있네. 내가 너무 속만 썩이고 그래서 너무 미안해. 내가 이제 서서히 큰 사람이 될게. 아, 엄마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이 순간처럼 행복한 시간이 없다, 아들아. 아, 너무 좋다. 사랑해, 우리 아들. 내려가서 봐. 잘해. 화이팅. 엄마 너무 잘해. 그 앞으로 계획이 있어요? 제가 소심해가지고 남들 앞에 서기가 좀 꺼림직하고 두렵기만 했는데 이제 서울도 혼자 올라오고 연기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배우가 되도록 노력할 거고요. 정민 씨에게 연기는 세상 밖으로 나갈 수 있게 한 끈이었고 다시 살게 한 이유였다. 그 열정이 기적을 이뤄냈다. 길거리 연기남 정민 씨의 꿈을 응원합니다.